Hola.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실리아입니다. 자, 이 수업은요, 알짜배기 스페인어의 기초인데요. 자, 말 그대로 스페인어의 기초를 저희가 에키스만, 핵심만 뽑아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수업의 목표가 있죠. 저 항상 무엇을 할때제 목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 수업의 목표는 단기간에 스페인어의 기초의 핵심을 익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사실은 어떤 외국어를, 새로운 언어를 마스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것들 배울 거 정말 알차게 다 배우게 되니까요. 제가 1강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꼭다잘 들어야지, 꼭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 다시 한번 먹고 또 먹고 사실 우리 이제 인간의 약점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도 반드시 저와 마지막 강에서 꼭 보고 빠이빠이까지 하기로 하는 거 저랑 약속하시고요. 자, 이 수업은요. 자, 기본적인 각 해당 강마다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뭔가 그것을 배웠으면 우리가 실제로 다른 어떤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위한 거죠. 스페인어에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을 배우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그 배운 것들이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저와 함께 이제 문장 만들어 보는 거 또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을 익혀 보는 거.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다 차곡차곡 열심히 공부해 나갈 건데요. 자, 우리 수업은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강부터 마지막 30강, 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이제 다 하나하나 한강한강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자, 학습 목차를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시면, 물론 뭐 처음 보니까 뭘 봐도 모르겠구나. 뭔가 사실 문법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스페인어의 문법은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보다 훨씬 더 내가 그 기본을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걸, 문법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말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가 이렇게 목차에 이렇게 순서를 잡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1강부터 30강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차례차례 공부하시면 되고요. 역시 조금 공부해 보셔서 내가 이거 이게 뭔지 알겠다, 그러면 원하는 거 이렇게 뽑아서 공부해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에게도 자, 여기에서 좀 순서를 바꿔서 공부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수업 시작 전에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1강, 자, 이 시간에는 발음하고 강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자, 물론 발음과 강세를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 자, 발음하고 강세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면 무료 강의에서 여러분들 발음하고 강세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발음 강세 같이 정리하고요. 당연히 1강 배웠으니까 2강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2강으로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2, 3강 차례로 보셔도 되는데요. 이 시간에서 바로 4강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4강에서 여러분 점핑해서 8강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4강에서 또 점핑해서 10강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4강하고 뭐 10강,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제 말하기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고요. 물론 나머지 수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더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배우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알짜배기 스페인어의 기초, 자, 목표도 알았고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았고 그리고 학습 목차도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자, 1강 스페인어의 발음하고 강세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시간에
1강 발음과 강세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시간이니까 뭐 다음 시간부터 문장도 만들고 자 이런 것들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발음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뭐 저희 첫 번째 이 시간에 발음을 제가 처음부터 새롭게 다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페인어 하나도 정말 공부해 보지 않으셨으면 발음도 전혀 모르면 여러분 이제 무료 강의에 가시면 발음과 그리고 뭐 강세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신 다음에 저희 시간에는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스페인어의 알파벳과 그리고 발음 한번 쫙 훑어보고 그리고 스페인의 강세 어디다 강세 넣는지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같이 스페인어의 알파벳 알파벳도 아베세다리오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명칭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알파벳 명칭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면서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아, 베, 세, 데, 에, 에페, 헤, 아체, 이, 호타, 가, 엘레, 에메, 에네, 에니, 오, 베, 구, 에레, 에세, 데, 우, 우베, 우베 더블레, 엑기스, 예, 세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빠르게. 아, 베, 세, 데, 에, 에페, 헤, 아체, 이, 호타, 가, 엘레, 에메, N, N, O, B, Q, R, S, T, U, V, W, X, Y, Z. 자, 이렇게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어민들이 이그리에가, 이그리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라고 하되 누가 이그리에가 라고 하면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스페인어의 발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파벳에서 여러분 발음으로 넘어갈 때 조금 신경 써줘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즉 예전에는 따로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알파벳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명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발음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자, 세 아체가 결합된 게 있죠. 그리고 엘레 엘레 자 L이 두 개 있는 게 또 있죠. 또 이제 R이 두 개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 발음하면 저기 알파벳도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어 발음 쫙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스페인어 모음 다섯 개 있죠.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아에이오 다섯 개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모음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이상 언급될 게 없죠. 아에이오 발음도 아에이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자음들에 대해서 쫙 단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발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베베 베베 베이스볼 베이스볼. 자, 세 아체가 결합이 돼서 발음 하나의 독립적인 발음이 형성이 되죠. 칠레, 칠레, 체프, 체프, 데도, 데도, 마드리드, 마드리드. 그래서 대가 단어의 맨 마지막에 있게 되면 그냥 받침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발음을 닫아주시면 된다는 거. 마드리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포토, 포토, 풋볼, 풋볼. 영어의 F 발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 스페인어 발음 특이한 거죠. H 발음 없는 거. 어텔, 어텔, 오스피탈, 오스피탈.
그래서 H는 발음이 안 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제 초반에는 항상 그래도 H를 보면 자꾸 흐 발음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정상적인 거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지만 자꾸 확인해 주시면서 H 발음 없어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타 발음이 또 이제 영어와 좀 다르죠. 자, 영어에서 G, 뭐 G 이렇게 발음 나는 게 스페인어에는 없죠. 스페인어는 지읒 발음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영어하고 다르게 스페인어 호타가 흐 발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열고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깊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말의 히읗 발음보다는 조금 더 세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영어의 조지가 스페인어는 허헤, 허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임스가 스페인어는 하이메, 하이메. 저희는 영어의 제임이 아니고 영어의 제임스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하이메. 그래서 흐 발음 난다는 거, 특히 요거 아치하고 호타하고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까, 스페인어의 기본적으로 된소리 발음이죠. 자, 그래서 길러, 끼위. 다만 K는 외래어에서만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볼 수는 없고 나오면 그냥 발음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엘레, 벨로, 벨로. 음을 구성하는 건 영어의 L과 같이, 하지만 발음은 우리말의 릴 발음으로 한다. 벨로, 리브로, 리브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엠의 미음 발음, 마마, 마마, 모다, 모다. 자, 얘네 그냥 니은 발음 하시면 되죠? 노체, 노체, 나비다, 나비다. 자, 영어에 없는 스페인어의 특이한 알파벳 또 하나. 자, 얘 위에 이렇게 물결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니뇨, 니뇨, 에스파냐, 에스파냐. 그래서 얘는 아이유를 만났을 때 냐냐 니뇨뇨 가 되는 발음이죠. 자, 된소리로 가죠. 빠빠, 빠빠, 빤, 빤. 자, 된소리 갑니다. 자, 그리고 R 발음은 영어의 R 이렇게 굴려주는 발음 스페인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R도 음을 구성하는 건 영어의 R과 같이, 하지만 발음은 우리말의 릴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빼러, 빼러. 자, 그런데 특이해요. 자, 이게 단어 맨 앞에 R이 있으면 이때는 굴려주시면 됩니다. 로사, 로사. 자, 특이하죠? 자,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경우엔 R이 두개 있을 때만 굴려주죠. 페로, 페로. 자, 그래서 스페인어의 R이 두개 있을 때그 독립적인 발음, 혀 굴려주는 거, 페로. 혼자 있을 때는 안 굴려주고, 페로. 자, 그런데 단어 맨 앞에 R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굴려줘서 로사, 로사. 저 스페인어 처음에 발음 연습할 때 여기에서 고충을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뭐안 된다고 해서 의미 전달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하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스페인어스럽잖아요. 로사, 페로. 뭔가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안 되면 다 해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스페인어 기본적으로 된소리라고 했죠? 살사, 살사. 에스타시온, 에스타시온. 자, 역시 된소리. 데아트로, 데아트로. 트렌, 트렌. 자, 그리고 여기 V 스페인어는 오베. 자, 아까 F는 F 발음했습니다. F에는 F, 영어 F 발음했는데 스페인어의 오베는 영어의 V 발음하지만 않고 그냥 B랑 발음이 똑같죠. 비노, 비노. 텔레비전, 텔레비전. 그래서 철자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우베 더블레, 우베 V가 더블레, 더블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우베 더블레. 얘는 영어에 그냥 W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스키, 위스키, 키위, 키위. 자, 아까의 K 스페인어의 외래어에만 쓴다. 자, 우베 더블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외래어에만 쓰는 두 가지 철자 까와 우베 더블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은 바로 엑기스를 뽑아서 스페인어의 기초를 엑기스만 뽑아서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죠. 바로 그 엑기스. 자, 명칭의 스페인어는 엑기스인데요. 자, 영어의 X 발음과 음을 구성하는 건 똑같고요. 역시 된소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택시, 텍스토, 텍스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유일하게 스페인어의 발음에서 예외가 나오는 게 여기 에케세 있죠. 다른 철자에서는 전혀 예외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음 기호 전혀 스페인어에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X 발음 바로 에케세에서 예외가 되는 게 바로 멕시코, 멕시코, 멕시카노, 멕시카노. 자, 바로 앞에 나왔던 허다 발음, 흐 발음이 되는 거. 자, 요거 두 개 단어 예외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타, 세타 또는 세타라고 하는데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발음이 갈리는 거 바로 요 발음이었죠. 자,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혀를 물고 영어의 TH 발음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스페인 스타일로 하면 소로, 소로. 스페인 스타일로 하면 페리스, 페리스. 자, 그런데 중남미 사람들은 혀를 물고 하는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S와 발음을 동일하게 한다. 자,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이 발음하면 소로, 소로, 페리스, 펠리스. 요렇게 그대로 해준다는 거, 여러분이 스페인 쪽으로, 중남미 쪽으로, 자, 어떤 쪽으로 할 거냐, 여러분이 마음 정해서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굳이 스페인 스타일로 스 물고 하는 발음으로 해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참고로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거 발음하는 거니까 뭐 스 영어처럼 스 발음하면서 너무 발음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제 스 중남미 스타일로 S 발음 그냥 똑같이 가는 거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거 감안하셔서 공부 같이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타까지 했으니까 다 끝난 줄 아셨죠? 빼먹은 철자들 몇 개 있었습니다. 그냥 쫙 오셨지만, 자, 이 철자들은 여러분 항상 조금 더 주의를 요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뭐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특히 더 주의해줘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L 두 개짜리 영어의 L, L 두 개 영어인 똑같이 가지만 스페인어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L 하나짜리만 리을 발음되고 L 두 개짜리는 tortilla, tortilla, llama, llama. 그래서 자, 여기 얘하고 엘레 엘레 두 개 발음 똑같죠. 그래서 얘도 yoga, yoga, yogurt, yogurt. 자, io랑 결합이 돼서 야예 이요요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녀석이죠. 사실은 뭐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뭐 야와 샤의 중간 발음 샤, 샤, 뭐 거의 좌까지 가깝게 샤, 가깝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그건 여러분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아무튼 발음, 원어민 발음 들었을 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철자, 이게 도대체 야인가 좌인가, 정확하게는 중간 발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하실 때는 야이유유 요렇게 발음하시면 다 전달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그래서 엘레엘레 예예 두 개는 발음상에는 정확하게 똑같은데 단어에서 둘 중에 어떤 발음을 하느냐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자, 엘레엘레 자, L 두 개짜리는 뒤에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뒤에 아무것도 없이 얘만 혼자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이, 이가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얘는 레이, 레이, 그래서 이라고 발음이 되죠. 자, 그래서 원래 얘 예전 명칭, 이전의 명칭이 이, 그리에가, 자, 그리스어에서 온 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오가 다 결합되지 않는 유일한 철자. 자, 꾸는 깨소, 데킬라. 그래서 깨, 끼. 자, 이렇게 딱 두 개 발음이 있다는 거 꾸에꾸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깨끼. 자, 그리고 아이오랑 결합이 되지만 발음이 갈리는 거 두 가지 철자 세와 해는 항상 넣어 신경 써주세요. 자, 그래서 아오를 만나면 까꼬꾸 코로나, 코로나, 까사, 까사. 자, 근데 A를 만나면 세타와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혀를 물고 발음하고 중남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냥 S 발음과 동일하게 한다. 먼저 스페인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혀 한번 물고 Cielo, Cielo, Barcelona, Barcelona. 중남미 스타일로 하면 그냥 S 발음 Cielo, Cielo, Barcelona,
바르셀로나.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헤 제일 복잡하죠. 아오 만났을 때 가고구, 에이를 만났을 때 헤, 히. 그래서 아미고, 아미고, 안티고, 안티고. 자, 이를 만나면 앙헬, 앙헬, 헤네랄, 헤네랄. 그래서 영어와 단어가 똑같거나 비슷하게 생겨도 이렇게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을 주게 되죠. 자, 해가 제일 복잡하죠. 자, 깨기. 이렇게 깨기처럼 스페인어에 깨기가 있죠. 그래서 얘는 미구엘 아니고 미겔, 미겔. 그래서 깨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에, 우이가 발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점 두 개 찍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구에 구이가 되려면 점두 개. 자, 이거는 다른 철자에는 없죠. 딱 여기에서만 나오죠. 빙구이노, 빙구이노. 펭귄이죠. 그래서 우 발음이 살아있으려면 이때 점두개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철자는 특히 더 이제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는 발음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이제는 강세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요. 이제 무료 강의에서 음절 분해와 강세 규칙 수업 보시고, 아, 그렇구나.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에서 발음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발음 기호, 표시가 필요 없죠. 또 강세 규칙도 있으니까 더더욱 발음 기호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강세 규칙 하기 전에 먼저 항상 음절 분해 해줘야 되죠. 어떤 음에 힘이 들어가느냐 먼저 분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기호는 우리말은 단위로 이렇게 결합해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이제 써주게 되죠. 발, 그러면 발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딱 써주지만 영어나 스페인은 알파벳도를 쭉 그냥 나열해서 써주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의 음인지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모음, 아이온, 스페인의 모음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죠. 모음을 기준으로 음께 하나씩 갖게 되죠. 그래서 올, 도, 라. 즉, 일음절 하면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발음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 포르테. 자음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고 떼를 떼 이렇게 하나의 요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포르도 해주셔야 되고요. 트랜스도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절 리듬을 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음 기준으로 하나의 음을 갖는 게 기본이라면, 자, 기본에서 넘어가는 경우, 즉 모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오 모음 다섯 개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또 파가 갈려서 아오 강한 거, 이오 약한 거라고 분류가 돼서 얘네가 두 개가 딱 붙게 되면, 강약이 딱 붙게 되면 하나의 음가로 취급을 해준다. 자, 그래서 레스, 다오, 란, 떼. 그래서 떼를 발음해주는 시간에 란을 해줘야 되고 레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모음이 두 개는 있으나 강약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음가로. 그래서 떼 하는 요 하나의 음절 동안에 따오, 따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음절 분해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레스, 다우, 란, 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이, 강, 야 붙었어요. 하나의 음가로. 자, 볼 하는 동안에 베이스, 베이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 뚜, 디안, 디안, 떼. 자, 떼라는 동안에 띠안을 다 발음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강약으로 안 되고 약 강한 것끼리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제 그때는 모음 하나에 음가 하나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 레,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음들을 나눠진 상태에서
어디에 힘을 주냐? 이것이 강세 규칙이 됐죠. 스페인의 강세 규칙이 이렇게 딱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철자 확인해줘서 마지막 단어에 끝나는 철자가 모음이나 ns로 갔을 때, 그 이외의 경우 ns 빼고 나머지 자음으로 끝났을 때 단어의 마지막 철자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을 분해한 그 음절 분해한 그 구분에서 어디다 힘을 주냐? 자, 그게 강세 규칙. 자, 모음이나 NL에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에 힘만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강세 규칙이니까. 꼴, 도, 라. 자, 이렇게 음 분해했어요. 자, 이번에 힘 주는 거죠. 뒤에서 두 번째, 꼴, 도, 라. 꼴, 도, 라. 자, 톡, 힘만 주시면 됩니다. S, 도, 띠안, 네. 자, 음절 분해했어요. 자, 이번엔 강세 규칙. 자, 모음 끝났네요. 뒤에서 두 번째. 저기다 힘. Estudiante. Estudiante. 자, 그런데 지금 강약에서 이제 모음 두 개가 결합이 된이한 음절. 여기에 힘이 왔을 때는 그 안에서도 강한 거 힘을 주시면 되죠. Estudiante. 이제 더 힘이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난 철자가 자음. 네, NS는 없죠. NS는 여기 있으니까. NS 말고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맨 마지막 음에 힘. 나비다. 나비다. 자, 힘 주시면 되죠. 파라솔. 파라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어에는 그냥, 강세 규칙에 의해서 그 음에 힘을 탁 주면 된다는 거. 그런데, 자, 스페인어의 강세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스페인어의 강세 표기는 모음 위에다만 찍고, 방향은 한 방향만 찍고, 이 같은 경우는 점 대신에 바로 찍고. 자, 그런데 언제 찍혀 있냐? 자, 이런 강세 규칙을 벗어난 경우에, 강세 규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순 없다.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불규칙이니까 소리를 많이 내서. 자, 앞으로 여러분 저와 수업하실 때도 항상 소리 내서. 소리 내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꼭 여러분 같이 따라할게 시간을 안 드려도 제가 발음할 때 그냥 계속 저와 함께 저처럼 그냥 립싱크 하듯이 이렇게 발음 따라해주시면 연습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카페, 카페. 제가 항상 소리 내서 하는 위치로 그래야 사실 결국엔 더 정확하게 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멜로코톤, 멜로코톤. 그냥 힘 그냥 주시면 돼요. 풋. 풋볼, 그냥 힘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불규칙이 된다는 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자, 불규칙이 아닌데 강세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찍혀 있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쟤는 많지 않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안 찍혀 있는 다른 단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C, SS는 이렇게 강세가 있고 if 뭐뭐라면 자 요거에 될 때는 강세 같고 그냥 다른 단어라는 거죠. como 저는 의문사 como 강세가 찍혀 있고 강세 없는 como 저는 뭐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시간에는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기 전에 이제 발음과 강세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 2강으로 가셔도 되고, 4강으로 가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 내키는 곳으로 자, 가서요. 그 시간에 또 같이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스탈로에고.